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부터는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자기의 에너지 관리가 결국은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경영서적 아시죠? 경영 잡지죠. 예, 거기 보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밌는 글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 글은요, 경영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있는 토니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 이제는 모든 회사에서 경영을 할때 직원들한테 시간 관리에 대한 것들을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시간 관리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시간 관리 시대는 지났다. 이제부터 관리해야 할 대상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왜 이런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예, 이분들의 주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24시간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정된 것에서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한정돼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못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육체적 에너지야 물론 좀 한계가 있겠지만, 육체적 에너지가 아닌 정신적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은 무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미국에서 이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그런 에너지를 관리하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를 트레이닝 받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큰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에너지 관리를 잘 받은 직원들은 그 직무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스스로가. 그리고 개인적 만족감도 상당히 올라갔으면서 업무 몰입 능력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대출 수입이 자그마치 13%나 올라갔고요. 예, 금융 하는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금 수입도 20%를 상승시켰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리더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뭐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대표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의 직원들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상승된다면, 예, 분명히 그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예, 또 고객 만족도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명히 업무 능률도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전 사실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저널에 이런 내용이 실렸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주장해왔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바로 서야만 그때부터 몰입이 되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저널에도 실리고, 그 다음에 또 경영 저널에 실리면서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끌어올리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꾸준히 올리고 있는 동영상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만약에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가셔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올려드렸던 그러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예,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올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명상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고, 감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삶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다, 예, 크게 성장하고 만족한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관리보다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관리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 잘 생각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